마지막 일정으로 신나게 할로윈까지 즐긴 버프와 베프들, 밤 12시에 할로윈 파티가 끝나고 5시간 뒤 공항으로 가야 하는 오전 비행기, 피곤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다 같이 모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벌써 일주일 반이 지났어. 사실 중간에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. 너무 힘들었어. 얘기했기 때문에. 어릴 때부터 딱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하는 일이 엑스페디션 에베레스트 POV를 보고 저녁을 먹고 막 이랬어요. 그거를 이제 진짜로 타러 가니까 약간 한 십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던 그 막연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어서 되게 어떤 감명이. 언젠간 이걸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님한테 참 감사하고. 타르크스는 좀 무조건 벨로시가. 아 벨로시. 벨로시 베스트. 벨로시 저도 스릴 어쩔선 진짜 좋아해서. 다우님은 유니버셜에서 안 아팠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. 아, 네, 그게 진짜 아쉽게. 너무 기대돼. 우리 중에 제일 쌩쌩해야 되는데. 막내가 어떻게? 다 되는 말이야. 밤에 잠을 안 잤어. 아바타가 난 진짜로 와 이렇게지 나를 울리는 어드렉션이 있구나. 아바타 진짜 연출이 좋아. 진짜 테마 진짜 너무 행복했어. 진짜 너무 황홀했고. 고래 나오고 그게 아바타 2 예고편에 나와. 그래서 이 편을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든 것 같아요. 저는 뭐 아무 모니모닝에도 가장 좋았던 거는 뭐. 야 최고의 테마파크였다. 아 저걸 말해. 그걸 놓치네. 저걸 못했으니까. 대성이들. 역시. 우리 사회생활 짬밥이. 헐크 어땠어 헐크? 저는 헌티드 하우스 10개. 볼 때마다 파프님께서 이런 거는 주의 있게 봐라. 이런 거는 뭐 이런 차이가 있다. 이렇게 계속 알려주시니까 점점 내가 헌티드하우스를 뭐 한 개, 두 개, 세 개 이렇게 열 개까지 보는 과정에서 점점 더 시야를 이제 넓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후회는 갈수록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완전 그 뒤에 그 세트가 그게 확실히 경험이 많으시. 저는 이제 감명 깊었던 건 역시 미국 사람들, 여기 현지인 사람들이 이 테마파크를 대하는 태도. 아, 네. 그 라이드의 모든 내용들, 파크 여기저기에 그 되게 디테일하게 있는 그 요소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느끼고 좋아한다는 거를 보면서 아 미국인들 부럽다. 왜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. 나 같은 사람은 미국에 그냥 일반인처럼 있구나. 그런 걸 느꼈어. 여기는 정말 신기한 게 막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도 맞아, 맞아. 휠체어 타고도 오시고 정말 그냥 온 그냥 대가족이 한 10명 되는 대가족이 다 미키마우스 티셔츠 입고 오고 이런 걸 보면 테마파크의 기능은 저런 게 아닐까.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.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저도 약간 식견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. 계속 세대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. 생각보다 내가 어릴 때 좋은 경험을 한 걸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러라고 해야 이제 점점 성장하는 파크가 되는 거고. 저 근데 이제 국내 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디즈니하고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는 파크들이 디즈니처럼 IP를 뭐 센 걸 가져와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린 디즈니잖아. 우리 달라. 우리 그렇게 어떻게 해? 이렇게 하고 쉽게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. 유명하지 않은 파크들을 가도 나이가 드는 세대부터 어린 세대까지 다 오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롯데월드를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사실 IP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 지금의 디즈니와 유니버셜을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 없는 파크로 기억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낙후되기도 했고 했지만 그 테마 자체나 컨셉 모든 것들이 다 야,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지? 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했었고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게 없어서 방향성이 딱 없어서. 디즈니 유니버셜은 자기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있고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파크들 중에 일부는 그런 방향성이 없죠. 없으니까 아쉬워. CEO가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망가지는 거예요. 여행을 끝낸 소감을 살짝 말을 하자면 잘 생각해보면 이 테마파크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파크 예약과 숙소 예약과 식당 예약까지 다 해놔야 돼요. 파크 내에서는 동선과 어트랙션 예약과
공연 시간으로 딱딱딱 맞춰야 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생각했던 저의 이 정도 볼 수 있겠지? 라고 생각한 걸 수치 이미 훨씬 넘어버렸어. 사실 경이로워요. 어떻게 이런 투어를 내가 했지? 그니까 싶을 정도로 VVIP 진짜 VVIP 투어 하나도 안 부러워요. VIP 투어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. 진짜 어쨌든 이번에 경험 한번 해보셨으니까 다음에 혼자 오시든 친구랑 오시든 가족이랑 오시든 어떻게 돌면 되겠다는 감 좀 네. 잡으셨을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들한테 조금 테마파크를 좀 더 알 수 있게끔 영향력을 주시면 네.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도 이게 그냥 놀이공원이 아니구나, 놀이터이 아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고 또 조금씩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테마파크 덕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진짜.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저희가 버프님 선물을 티나게 뭘 하신 거예요? 아니 자 그럼 다시 놀라는 걸로 한번 할까요? 아, 할 수 없죠. 자 연기를 좀 하겠습니다. 남은 여행 더 알차게 준비하시라고 네. 유용한 기가입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안에 한번 열어보세요. 네, 펼쳐보세요. 뭐야? 또 뭐야? 저희가 다 편지를 썼어요. 이것도 눈치. 이것도 눈치 채셨어요? 이거는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. 그렇죠. 어, 하나쯤 예상 못하셔야지. 여권지가 네. 하나 있으시네요. 네. 화장품 회사 비모사에서 받은 맞아 맞아 사은품이라고 하시는 걸 듣고 네네.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사은품보다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요. 한국에서 봬요. 이 뭐라고? 지금 베프님들을 보내고 왔는데 뭐야? 왜?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. 약간 어? 왜 울지? 저를 이제 좋게 봐주셔서 지원해 주신 거고 같이 와서 한 일주일 반 동안 여행을 같이 하니까 정이 들었나 봐요. 남은 기간 동안도 좀 혼자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많아서 막 북적북적 했다가 좀 혼자 되니까 조금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번 여행은 정말 잘 좀 좀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. 몸도 힘들었지만 우리 베프님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을 모시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좀 있었고 있었는데 보내드리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아씨 갑자기 개 울먹거리고 씨 약간 빠듯할 수 있었고 약간 빡빡할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는데 싫은 내색 없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우리 베프님들도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아직은 좀 많이 미숙해서 어떤 뭐 여행 유튜브 채널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영상보다는 좀 정보성 영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현재로서는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우리 베프님 잘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 2주간 정말 알차게 베프들과 다녔습니다. 처음에는 활기찼던 베프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또 어트랙션 타면 살아나고 서로 으쌰으쌰 파이팅을 외치며 함께 다녔더니 그것도 다 추억이더라고요. 처음 버프 투어를 생각하고 동행 모집까지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구독자들과 여행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여행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정이 쌓이더라고요. 그때의 그 느낌,
그 소중한 점 이런 게 혹시라도 사라지거나 변할까봐 좋은 기억만 가지고 여행 후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요. 그런데 올랜도 여행이 끝나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보고 싶었습니다. 베프들도 저를 보고 싶어 했겠죠? 그래서 롯데월드가 보이는 카페에서 만나 신나게 수다도 떨고 춘천까지 가서 닭갈비도 먹고 레고랜드에 가서 신나는 하루를 같이 보내기도 했죠. 올랜도 여행 이후 취업 등 다 원하는 바를 이루어 또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고 연말도 함께 모여 또 올랜도 이야기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올랜도에 혼자 남겨진 버프 한동안 우울했지만 극복! 혼자서 신나는 하루들을 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디즈니월드 각 테마파크의 좀 더 세세한 팁들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했고 혼자서 악착같이 이것저것 먹으면서 잘하지 못하는 먹방에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.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수많은 베프들을 위해 이색적인 체험에 도전해보기도 했고 나 홀로 워터파크에 놀러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척 신나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그 이야기들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저 혼자였으면 이 모든 걸 다 해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테마파크 여행 가는 거에 있어서도 이보다 더 좋고 더 유익한 여행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.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테마파크만 가는 여행을 꿈꿔왔어요.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파크를 한 여행에 다 담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살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결국에 오고 완성이 됐잖아요. 너의 테마파크 여행이란 목표가 이룰 수 있는 만족감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. 그래서 버프님이랑 함께 가면 그거 이상으로 만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행을 끝난 시점에서는 그거 이상으로 훨씬 더 만족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아쉽지만 아쉽지 않습니다. 이번 여행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진짜 꿈을 꾼 것 같아요. 한순간 꿈꾸다 지금 일어난 것 같고 아직도 파크 VIP 투어라고 쳐보시면 디즈니에도 있고 유니버셜에도 있고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제가 너무 운 좋게도 오늘 버프님께 받은 느낌이거든요. 알차게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버프님 덕분에도 이렇게 좋은 베프들 만나서 긴 시간 함께 여행해서 그것도 너무 오래오래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하루하루가 너무 꿈 같았어요.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상상해왔던 그거를 현실로 이렇게 실현을 시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꿈 같고 황홀해요. 버프님 덕분에 원 올랜도까지 와서 진짜 이런 진귀한 경험을 했다는 게 정말 저는 인생에서 이런 꿈 같은 시간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. 또 이런 기회가 언젠간 인생에서 있을까? 이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저는 원래부터 혼자서 올랜도 여행 갈 계획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원래 12월 예정이었던 여행을 9월로 앞당겼었어요.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100번, 1000번 생각해도 저 혼자서 그냥 갔을 때보다 훨씬 한 두세 배 정도의 알찬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좀 더 이제 테마파크라는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버프님의 설명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원래는 제가 봤을 때 한 혼자 갔으면 50%밖에 즐기지 못했을 것을 한 400%는 지금 즐긴 것 같습니다.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